비시가 주요 뉴스입니다. 올가을 들어 첫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국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이란산 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에서 18%로 인상하고 현행 65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등을 조합해 2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76%, S&P 500은 1.18%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